저는 사주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, 이렇게 타로가 가끔 너무 강하게 메시지 주면은 참 모든 것은 신비롭다 이런 생각만 들어요. 여기 보면은 그 세퍼트 종이 울타리 쪽에 이렇게 갇혀 있거든요. 울타리에 갇혀 있고, 앞에 요 조그마한 거 애기들은 토끼예요, 토끼. 토끼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고, 이게 몇 마리 정도냐면 한 7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림에 보면. 7마리 정도가 있고, 부러워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. 나머지는 또 어떤 건지 좀 뒤집어 볼게요. 얘는 지금 소울인데, 얘 상처가 크네. 일단 처음 거가, 얘는 가족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고요. 소속감이 굉장히 목말라 있어요. 그리고 상처가 큰데, 여기 보시면 좀 무서운 그림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. 사육사하고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게 훈육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답답해요. 뉴스에서는 뭐 철없는 뭐 사춘기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, 그거 말고 뭐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뉴스에서 잠깐 언급했던 걸 제가 그 지나가면서 들었는데,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면서요. 그 엄마 아빠가, 그래서 엄마가 죽는 걸 봤다고 새로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게 이 카드에도 나와 있어요. 상처가 엄청 깊고, 그리고 이 친구가 나올 때뭘 따라 나온 것 같아요. 그냥 혼자서 자기 멋대로 나오고 싶어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, 이게 아무래도 영적으로 보는 타로 카드라서 그런가, 잘 보이실라나? 뭘 따라 나왔어요. 뭘 봤어요. 뭘 보고 따라 나왔고, 그리고 이 친구는 동물이지만 신을 믿어요. 신기하다. 신을 믿어요. 진짜 신을 믿고, 뭐 이렇게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보고 그래요. 상처는 아물 거예요. 왜냐면 이 친구는 말잘 들어요. 그 부분 말고는. 근데 다만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.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누굴지는 모르겠는데 잔소리쟁이라고요. 아, 그냥 우리 재미로 봅시다. 재미로. 괜히 또 심각하게 뭐이 사람 이상하게 본다 이러지 마시고, 저는 그냥 이거 그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니까. 자, 위로 좀 올라가 볼게요. 앞으로 잘 지내죠? 맞아요. 네, 오이스터님. 질문이 너무 따뜻해요. 와, 드드드. 그렇죠? 네. 또 누구시지? 엘라님. 네, 안녕하세요. 역시 이현님, 누가 리딩하냐에 따라 타로 해석이 많이 달라지던데, 따뜻한 질문에 따뜻한 리딩이에요. 여러분들이 따뜻해서 아마 카드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? 이게 세로가 우리가 동물로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이 친구는 몸만 동물이지, 정신 수준이랄까요? 이게 굉장히 높아요. 정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. 높은 얼룩말이에요. 죄송해요. 사람이 아니라 얼룩말이에요. 얼룩말이지만 영적인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. 상처가 있어서 그렇지. 또말 잘못했다가 또 이상한데 또이 영상 퍼져갈라. 저 사람 이상해요. 이안이라고 하던데 되게 이상해요. 사이비예요. 이럴까봐. 태어나서 처음 들어봄. 빅서클님. 재미있네요. 네, 토토님. 카드가 너무 잘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네, 재미로 보면 돼요.
새로야, 빨리 정착을 하거라. 새로는 잘 지낼 거예요. 내년에 뭐 암컷하고 같이 지내게 할 거다. 그렇게 나오던데, 그것도 한번 볼까요? 말 나온 김에. 이 친구가 정말 그걸 원하나? 사람들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. 이 친구는 짝을 원하는 건 아닌데요? 짝을 원하진 않아요. 하나 제가 더 뽑아볼게요. 이게 지금 바다에 있는 큰 강아지 카드가 나왔거든요. 넓은 곳으로 자기는 여행도 가고 싶어 하고 자유를 꿈꾸고 있어요. 그리고, 아, 엄마 아빠 그리워하는구나. 3 of Balls. 먼저 간 식구들을 그리워해요. 암컷하고 같이 합사를 시키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, 지금 이 상태에서는. 다행히 내년이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. 이 친구는 혼자 있는 걸더 좋아해요. 물론, 먼저 간 가족들을 그리워하곤 있지만, 지금은 누구랑 같이 합사를 한다거나, 누구가 꼭 있어야만 자신이 행복해질 거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.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사람의 기준이에요. 여기까지만 볼게요.